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코로나 대유행이 가져올 여파와 또 전 국민의 희생을 감안해서 어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당론을 정했습니다. 가혹한 삶을 버텨내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도 더 두텁고 더 넓은 지원을 해나감은 물론이고 K방역의 주체인 이 모든 국민, 모든 가구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추경이 되도록 오늘부터 예결위 종합 질의에 빈틈없이 임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도 그동안 우리 당 대표와 논의해온 것을 기초로 해서 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지기보다는 이 국민을 위해 또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에 임해주시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열흘 앞두고 일본이 또다시 독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성화봉송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더니 어제는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추가 도발에 나섰습니다. 양국은 이번 올림픽을 관객 개선의 계기로 삼고 한일정상회담 개최까지도 협의해왔지만 정성스레 차린 잔치상을 막판에 엎어버린 것입니다. 17년째 계속되는 독도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 낳은 패착입니다. 유네스코도 일본의 왜곡과 거짓에 공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노역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 이행은커녕 노예노동이나 조선인 차별 같은 건 없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버젓이 전시했다고 합니다. 정치하면서 저도 많은 먹튀를 봐왔지만 세계문화유산 먹튀는 처음 봅니다. 오죽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겠습니까? 정상국가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 평화와 화합의 무대가 되어야 할 올림픽을 채 열흘도 남겨놓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무대로 악용하려 든다면 양국 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일 관계의 퇴행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스가 내각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